네, 고용환의 평양현미경 시작합니다. 예, 특보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세 번째 발사에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요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이전과 어떻게 달랐으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날밤 10시가 지난 시각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정찰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단, 2단, 3단 로켓 분리까지는 제대로 된 것으로 지금 우리 군이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궤도에 올라간 것도 맞는 것으로 신원식 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은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면서 괌을 찍은 사진을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이게 실제 거기서 찍은 사진인지 위성에서 구글 같은 데서 찍은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안 되고 되고 있는 있죠? 상황이고, 실제로 기지국하고 북한 사이에 소위 위성이라는 것 사이에 통신이 오가는지를 아직은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정상화 궤도로 빽빽빽빽 돌던 거를 제대로 맞춰서 지구를 향해 하고, 이제 태양 전지판을 딱 펼치고 신호를 오고 가는 텔레메트리라고 한다는데, 그것이 오고 가는지를 아는 데는 며칠이 걸린답니다. 분석하는 데 며칠이 걸리니까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 한미 정보 당국이 판단이 나올 것 같고요. 미군 우주사령부도 그렇고 우리 항우연에서도 그렇고 신호를 오가는 것을 모두 다 가로챌 수 있다고 하니 아마 그때면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성공을 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공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실제로 저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김정은이 가서 봤는데, 정찰위성 그림이 나오면 이제 그 밤에 이제 세, 뭐열 원래 열 24시 24시 이후에 쏘겠다 그랬는데 1시간 43분 먼저 쐈어요. 그래서 아니 22일 0시 40분부터 12월 1일 0시까지 그 기간에 쏜다 그랬는데 1시간 40분 왜 오겼느냐 이런 말을 하는 일부 혹자들도 있는데, 북한이 언제 국제 규범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원래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저렇게 지금 밤에 모양이 1, 2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위에 이상하게 가분수처럼 생긴 저 미사일인데 저것이 올라가는 거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5월 달에 1차로 쐈는데 떨어졌고, 8월 달에 2차를 쐈는데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러시아 군용기가 한두 번 왔고, 이번에도 발사한 다음 날 러시아 군용기 일유신 62M이라는 비행기가 평양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러시아가 뭔가 도움을 줘서 성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국정원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정원도 어쨌든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실패 데이터를 북한이 줬고, 러시아가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했고, 그것을 시정하니까 3단까지 성공을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정원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과연 위성 자세 제어 기술이나 위성 기술이나 신호 기술이나 아니면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다 줬을까? 이거는 좀더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이런 정말 만리경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 사테리트 그거를 기술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꿔야 돼요. 이제 5월에 1차 실패, 8월에 2차 실패, 그때는 이제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번에 하여간 궤도 진입은 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도움을 줬는지, 그다음에 이제 만리경이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 특보님 분석해 주셨지만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다 그랬는데, 지금 구함 사진 찍은 거, 미군 기지 찍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만리경, 그러니까 그 만리경 능력도 러시아가 도움을 줘서 획기적으로 능력이 향상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뭐 한미가 공동으로 러시아가 정말 이런 기술까지 줬으면 우리는 대러시아 정책을 조금 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될것 같고, 사실은 지금 북한이 천여기 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뭐 수십 기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멍텅구리입니다. 왜냐하면 정찰 위성이 없으면 어디다가 쏘는 건지, 제대로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말리를 때리는 주먹과 말리를 때리는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이거는 북한 선전입니다.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결속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만약에 정말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사테리트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고,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건져낸 것을 보고 우리 군 당국이 주장한 것은 3미터급 위성이라 그랬습니다. 3미터는 넓이, 길이 다 합쳐서 3m를 한 개의 점으로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찰 위성으로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탱크가 보통 한 9m쯤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한 3mm도 잘안 되게 그냥 쬐끄맣게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90년대, 2000년대 말, 저 초에 쏜그 우리 기상, 저 위성들도 그때 벌써 90년대에 6m급이었거든요, 화성대가. 예, 그리고 지금 KH-11, 10이라고 하는 미국의 첩보 위성들은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 달고 있는 게 별이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미국 기술인데, 그래도 저것이 만약 성공을 했고, 3m급이라도, 그러면 어떤 항구를 있는 군함 같은, 큰 군함 같은 거는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군 군함이 괌에 있는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있다는 걸 보고 때릴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고 북한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올해 12월 달에 당정안의 8기 8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정찰 위성들을 보낼 때 대한 국가 우주 개발 총국의 제의를 김정은 동지께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많은 정찰 위성들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보내겠다는 건데, 정말 러시아가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까지 줘서 정찰 위성이 정말 1m급수로 내려온다든가 뭐 센티미터급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뭐 일단은 자기네 말로는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통신을 한다. 미세 조정을 그때까지 다 마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며칠만 더 기다려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떤, 항상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위성이 발사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영국에서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거기 가 있는 뭐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2차장님, 그리고 뭐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쪽에 화상으로 NSC 상임위원들이 해서 회의를 해서 9.19 합의의 일부 조항들을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그래서 총리께서 회의를 열어서 총리께서 결국은 그 3조 제1항 공중감시 구역에 대한 그것을 효력을 정지할 때에 대한 회의를 급 아주 아주 우리 급 긴급한 대응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일각에서는 뭐 특히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뭐 이걸 북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걸 어떤 안보 위기를 만들어서 선거에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던데, 아 진짜 이거는 지금
정말 기본적인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민주당도 할수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예. 똑같은 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구실을 대단하니까 그렇죠. 새로운 북풍을 만들어낼까봐 걱정이 된다. 근데 지금 같은 세월에 언제 북풍을 만들어냅니까, 아, 우리가? 저는요, 특보님, 저는 그 이재명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6.25 전쟁의 발발 원인, 원래는 뭐 김일성은 자기가 남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암만 국제정치학계의 그 좌파 성향도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것만큼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 같은 그 수정주의 학자들이 나와서 남침을 유도를 했다. 그거 예, 아닙니까? 똑같은 그 말이죠. 얘기랑 지금 이재명 얘기랑 똑같은 똑같은 거래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일부러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그 도발을 유도를 한다. 이게, 그럼 우리 국민들, 국군들, 이 인명 그 피해가 있을 텐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상적인 정부가 그런 예. 일을 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그런 장난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장난을 친다는 건데, 네. 북풍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논지에서 많이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왜 3조 1항인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 이제 그래픽을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휴전선이 NLHU DMZ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쪽에서는 40km씩, 아, 40km씩이네요. 40km. 예. 그리고 서초부 쪽은 도시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20km씩 예. 공중 정찰 구역을 제한을 예, 했습니다. 금지 구역이죠. 금지 구역을 예. 했는데 저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병사가 DMZ GOP에서 부상을 당해요. 네. 그러면 우리 국군의 의무 헬기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급히 쉬러 와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헬기를 가려면 북한군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정황이 생겨서 우리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군사령관들이 휴전선에 갈라 그러면 그것도 북한에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휴전선 쪽에 우리 DMZ의 공동경비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군도 영향을 받아요. 오. 거기 공동경비구역에 미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군이 만약 부상을 당하든가 생해를 예. 당해도 이거는 우리가 싣고 가야 되니까 북한에게 통보를 하고 북한이 알았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아, 말도 안 되죠. 그렇고 사실은 9.19 합의할 때뭐 이것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 국방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안 안 했고, 했고, 주한미군사령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안안 했고, 했고, 예. 결국은 안보실에서 몇 명이 주도를 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제 국방부의 몇몇 장군들이 그냥 네.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어 놓은 게 저건데, 예. 저게 왜 지금 우리한테 약점으로 되는가? 북한은 사실 저기까지 올 만한 정찰기가 없어요. 없죠. 북한은 정찰기라는 비행기가 없어요. 예. 정찰기라는 게 어떤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AN-2라고, 이게 예. 이렇게 저 천으로 씌운 비행기에 카메라 싣고 빙빙빙빙 거리면 다니는 비행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무인기도 그렇고 우리 무인기 기술이 요 최근 몇년 사이에 아주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서 네. 무인기에서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걸 써가지고 탱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게 발전했대요. 우리, 그러니까 예. 정찰 무인기도 그렇고 우리 정찰기 RF-16이라든가 예. F-16을 네. 정찰한 거죠. 백두 정찰기, 뭐 금강 정찰기, 예. 그것들도 40km 바깥에까지 떨어서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휴전선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네. 근데 어제, 그러니까 22일 오후 3시부터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리가 송골매, 네.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랑 들어갔는데, 예. 네. 예, 띄웠죠. 예. 그동안에 북한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그 고지들의 사신고사 기관 쪽 고사포들을 예. 몽땅 새로 변경한 것들을 엄청난 정보를 찍어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그9.19 군사합의 체결된 이후 2018년 9월 이후에 북한의 자주포 그런 게 어디에 위치돼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를 결국 한 6년 동안 하나도 찍지를 못했던 거를 단몇 시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리가 가져온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북한 친구들이 어디다가 어느 포를 어떻게 위장을 했고, 어디다가 위치를 변경을 했고, 어디다가 주체포를 갖다 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다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마스 기습을 봐도 그렇고, 네. 그냥 패러글라이딩 타고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무인기가 있으면, 이거 어떤 분들은 첩보위성이 그렇게 하늘에 많은데,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정찰기가 얼마나 많은데, 뭐 지금 그 무인기 띄워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다 고고도입니다. 고고도. 미군 것들은 대체로 네. 고고도에서 찍어요. 근데 우리 무인기 같은 건 대체로 한 3,000m 상공, 1,000m 상공에서 찍는 거거든요. 네. 고고도 해상 카메라를 가지고 레이더를 네. 가지고 찍어내는 거하고 수준 차이가 있는 거고, 첩보위성은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30분에 한 번씩 돌아가든가, 뭐 북한이 이번에 쏜 것도 2시간 한 40분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북한 논리대로 하면. 논리대로 하면. 근데 이 지구 궤도를 따라 돌기 때문에 정찰위성은 수십 개를 배치해 놓지 않으면 틈새가 생겨요. 그동안에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는 6시간, 12시간 채공을 할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또올때 되면 다른 거를 띄워서 또볼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의 그 어떤 움직임도 언제든지 볼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과연 3조 1항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느냐,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 민주당 쪽 의원들도 있고 일부 사회 일각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더 했어도 무관했다. 근데 이 우리가 3조 1항 그 부분적인 일시 효력 정지를 하니까 북한이 9.19 이거 완전 무효다 이런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저도 어느 방송에 나가서 우리가 효력을 정지를 하면 일부 조항, 북한은 그 다음 날로 전면적으로 이거를 폐기한다고 금방 나올 아 거다. 근데 이미 폐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이걸 자기네들이 유명무실화하고 형해화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건데, 엿되다,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면 폐기한다, 모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당신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방성 대변인 성명을 방금 전에도 읽고 들어왔는데, 아주 말이 참엄해요. 근데 자기네가 다 그것을 위반, 3,600건이나 위반해 놓고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뭐 어떤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이긴 하였었는데, 북한이 위반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그렇죠. 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어떤 일각에서는 그래도 북한은 마구잡이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우리는 법치 국가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고 남과 북이 합의를 했으니까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한 조치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 같은 개인적인 뭐 안보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건대는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정부가 한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북한은 또 국방성이 발끈해가지고 뭐 괴뢰들은 뭐 괴뢰 것들은 남한 것들은 뭐 괴뢰 깡패들은 뭐 이러면서 그냥 엄청난 욕을 하면서 그냥 뭐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근데 지금보다 더 얼마나 정세가 험악해지면 얼마나 더 험악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핵 고도화죠, 미사일 고도화죠, 정찰위성 쏘겠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어젯밤에도 미사일을 쐈어요. 순환미사일 탄도미사일. 쪽에서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것도 우리 군이 탐지한 데에 의하면 실패했어요. 실패해요. 이거 어쨌든 이보다 더 험악해질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암만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면 그 선의라는 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도 오늘 노동신문도 그렇고 국방성 성명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결국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된다는 것이 우리 논리가 전적으로 맞았다. 이건 북한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전 그렇죠. 세계가 평화는 힘으로 억제되고 힘으로 지켜진다는 거는 벌써 그렇죠. 처칠 때부터, 1차 대전 때부터 이야기해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도 어제 TV조선 뉴스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평화는 말로써
아니면 상대방이 선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아니고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저는 맞습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네, 평화를 희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과거 이제 햇볕 정책이라든가 대북 굴종 정책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근본적 차이가 바로 근본적인 차이다. 예,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뭐 이번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비정상으로 놨던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첫 번째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효력 정지 조치였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요 정도 얘기하고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이슈가요. 윤 대통령이 이제 영국 예. 국왕으로부터 영국 국왕 취임 이래 첫 번째 국빈 방문이고, 방문이 주고 예.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 황금 마차, 뭐 사진, 뭐 이렇게 좀 영국 왕실하면 전 세계인들이 항상 저 영국 왕실에서 벌어지는 행사라든가 인물들 뭐 이런 것들 관심이 있고 있는데 우리 이제 투포님께서 또 이제 외교관 경험이 있으신가? 우리가 저꼭그 짚어봐야 되는 몇 가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찰스 3세가 즉위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간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랑 좀 들여다보니까 영국 그 거리들에 태극기하고 영국 잭 유니언이 쭉 걸리고 그렇죠. 그 1.6km에 걸쳐서 저 스테이트 코치라고 하는 저 황금 마차를 그걸 이제 쭉 달리는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관광으로 가셨던 분들도 너무 가슴이 뿌듯했다. 정말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봤다는 참관기들이 계속해서 글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으로서는 처음에 숙소 가서 모셔오는 것도 왕세자 부부를 보냈고, 그리고 영국 왕이 저렇게 맞아들여서 황금 마차로 친히 이렇게 같이 마차에 영국 국왕 타고, 뒤에 미들턴 여사하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타고 타고, 이래 뒤에 이제 수행원들이 타고 쭉 갔는데, 야, 저거 보면서, 아, 우리 국력이 참 대단하긴 하다. 정말 우리가 국가, 중추국가로서의 위치에 충분히 도달을 했구나. 그런 긍지를 느꼈는데, 저거 정말 저 뉴몰든이라는 2.6km 기간 동안을 저쭉 행진을 가신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정말 그 저는 찰스, 국왕의 연설 중에서 뭐 김동주 시인의 뭐 바람이 불어도 아, 나는 윤동주 씨. 반도의 그걸 하고 우리 또 셰익스피어의 어떤 셰익스피어. 시 구조를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외교는 바로 저렇게 하는 게 외교다.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 서서 그냥 뻘쭘하게 서서 그냥 뭐 혼자서 있었던 대통령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그 영국 의회 가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 딸이 그래도 서울 뭐 어떤 대학의 영문과 졸업생이거든. 와, 우리 대통령 영어 발음 좋다. 아, 맞아요. 발음 좋아요. 에이, 지난번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잖아. 그리고 뭐 30초 동안 기립박수를 했는데 저런 것들이 바로 외교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봐도 사실은 원전 부분 협정, 방산 부분 협정, 그다음에 금융. 런던이 세계 금융의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서의 협조, 전기차 부분에서의 협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회담이 진행됐고, 협정이 맺어지고, 이거 다우닝 10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낵 총리가 있는 총리 공관. 공관이라고 하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쿼드라는 걸 맺었어요. 이거 어쿼드. 조약이라는 소리도 되고 그런데, 그렇죠. 한영 어쿼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두 나라 관계, 금융, 모든 방산, 모든 부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고, 그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좀더한 단계 높은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킬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파트너십. 예.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아,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4월달, 뭐 6월달, 8월달에는 나라의 안보를 위한 여러 울타리들을 계속 쳐놨고,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융 중심에 들어가서 미국, 영국과 금융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금융 허브를 우리가 활용을 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홍콩의 중국화가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죠. 진전되면서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매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틈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요. 네. 과거 이제 부산을 국제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금융 허브로 만들자는 구상이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금융하면 그 아직도 그 세계 금융의 센터가 어디겠냐면 런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예. 예. 그러니까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데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예. 금융이 조금 이렇게 좀 약화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해서 우리 부산을 예. 그렇죠. 제2의 홍콩.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아시아의 네. 허브 금융 기지로 만드는 네. 다 그런 큰 그림 밑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빅픽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코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는 2박 4일이라는 게 정말 길지 않은 거거든요. 뭐 비즈니스 포럼도 하고 총리 만나고 네. 국방학회 행사 친목 다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눈컷 뜰 새 없이 그냥 5분 단위로 모든 문제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게 진짜 외교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보를 지키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저런 식의 외교가 네. 진짜 외교다.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네. 아, 가슴이 한국 태극기하고 유니언잭이 쭉 걸려있는 아,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 야, 진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게 딱 정답입니다. 예. 네, 그게 딱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북한의 정찰위성 예. 과연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미군 기지 괌 그 찍은 게 진짜 백인지 사실인지, 예. 이런 것들 예. 또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예. 또 여러분들께 예, 좀 잘 좀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